점은 나온 대로 볼게요. 뭐 올케 하고 남동생이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일단 보는 거잖아요. 본인이 아니라. 근데도 저도 불편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뭐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부부들은 뭐 이 남자 뭐 당신 남편 여자 있어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저는 정말 나온 대로 보는 거니까 그런 거 없이 그럼 볼게요. 나중에 뭐 본인들이 본인 전사를 보는 거는 좋은데 예, 뭐 자식전까지는 괜찮은데 또 올케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조금 말을 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을 가리는 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말은 편하게 봐도 되죠? 네, 편하게. 알겠습니다. 여기 김씨, 기주라고 해요, 올케를. 예, 이게 그냥 올케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올케는 제가 봤을 때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고. 아, 둘 사이에 아이가 없다. 아,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도 이 사람은 아이가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아, 모르는 거죠, 뭐.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냐 물어보시는 줄 알고. 예. 두 사람 보고 맞아요. 있어요. 딸 하나. 그쵸? 예. 봐봐요. 있잖아요. 남편 애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예, 아이가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럼 둘 사이에 애가 없지만 이 여자는 애가 있던 여자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뭐 결혼을 해서 애를 가졌던 동굴에서 낳든 간에 아이가 팔자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네. 근데 그렇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알고 해줬으니까 저도 말하기가 좀 편안하네요. 진짜로. 모르면은 또 알고 나면 놀랄 일이니까. 나중에 알아가지고. 남동생은 가다 보면 뚜렷한 자기 직업이 없어요. 예? 아직까지도 기로에 서 있다라고 나오고 저는 그냥 하나부터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결혼한 지가 10년 됐는데 뭐 궁합이 좋냐 안 좋냐 보는 것보다도 하나하나 받아보면 나와요. 그렇게 좀 보세요. 이게 올케사주, 뭐 기생사주, 화족사주 이제 딱 정확히 나오는데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원래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다고 하면 그것도 잘 사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두 사람 근데 둘 다가 뭐 흔히들 말하는 역마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한 곳에 정착하고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둘 다 그 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부딪히거나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신기해요. 살아가는 것도. 그래서 잘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람의 문제고 예? 그리고 이 올케를 보면은 정확히 기생 화족사주가 강해서 예? 한마디로 뭐 바람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 팔자대로 살기 위해서 예, 뭐 그렇게 살려고 또 남편이랑 헤어질 수도 있고 이런 수 저런 수가 계속 해마다 있고 달마다 있을 수 있어요. 부부는 살다 보면 뭐 그렇잖아요. 뭐 혼자이고 싶고 헤어지고 싶고 그거 다 참고 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서로가 그래 되게 남들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도 참 살아가는 거 보면 신기해요. 왜냐면 동생은 역마살 사주라서 이 사람 특별한 자기 기술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옛날 같았으면은 이상 가서 일하고 저상 가서 일하고 옛날 시대 같았으면은 뭐 장사꾼 사주는 아예 있지도 않고 그다 내가 내 기술을 가지고 내가 내 밥벌을 해먹는 사주도 있지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그때 연맹하는 사주거든요.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해요. 그죠? 예. 네. 네,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집에 있다시피 하는데 그냥 집에 있다시피 해요? 올케라 그냥 헤어지면 어떨까 하는데 동생이 올케랑 헤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뭐 이유가 있어요? 네. 뭔 이유가 있는지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올케가? 네. 근데 저도 몰라 이제 남동생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제 집을 이제 가까워요 제가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좀 이게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너 말 좀 해봐라 뭐 해라 했는데도 아무 이상 없다고 제가 그냥 외남된 게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본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올케가 무슨 뭐 그릇된 일을 하거나 뭐 그런 의심 안 들으세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움직이고는 있거든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도 술 먹고 있고 얘기를 잘 제가 답답해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솔직히 이제 동생분께서는 몰라요. 길게 보면 결혼을 10년 하셨다고 했으니까 네. 길게 보면 제 터울로는 2년 정도가 보이고요. 네. 뭐 짧게 봐도 뭐 2년 정도 보여요. 그냥 뭐 보통 한 2년 정도 횟수는 3년 될 수도 있고 전에 벌써 동생이랑은 찢어졌어도 찢어졌어야 돼요.
왜냐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많아도 많은 건데 지금 동생은 다 집에서 술 먹고 있고 네. 예, 올케는 집에 안 들어오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올케가 일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영락 없어도 엎어져도 길목이 그건 제가 아까 화력이라고 했잖아요. 기생팔자라고. 예? 남자가 있고 애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점쟁이라고 뭐 이상 남자가 있어 애인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그 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판을. 제가 보는 판은 이 사람이 일을 해도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본인이 인간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올케라 막 앉혀놓고 막 뒤에 따라다니지 말고 막 그런 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보다도 앉혀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 사람은 마음이 약해요. 약해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거든. 아니, 원래 착했었어요, 얘가. 예. 착했었는데 이제 뭐 제주도도 가서 며칠씩 있다 오고. 일단은 두 사람은 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산다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남동생이 이 여자를 놔주지 못하고 있는 걸 보여요. 제가 부인들 얘기한다고 했죠. 부인들 얘기해줄게요. 이 여자가 막말로 뭐 술을 팔고 예를 들어서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몸을 판다 하더라도 이 동생이 알고 있다고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야? 예, 지금 3년 터울인데 남동생이 본인한테 얘기하면 막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동생이 맞아. 본인 말대로 착해. 동생도 순하고 착해. 그런 사람들 있고 역마살 있어갖고 많이 지 손해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후회를 많이 하고 사는데 이 사람 사주팔자에는 아내가 좀 따뜻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사주가 없어요. 응? 이 사람 팔자가 그래. 그냥 팔자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냥 활량이야. 여기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내가 너 어떤 직업이 나한테 어울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기술을 갖고 살기 힘든 사주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목수가 됐다 칩시다 예전에 그러면 여기 가서 못 지라고 저기 가서 못 지라고 이 지방 저 지방 다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연애도 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팔자도 정확히 나오는데 그거 외에는 이분이 뭐 내가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게 안 돼요. 또 거기에 버금나지 않게 올케도 동갑이죠. 또 올케도 한 남자를 섬기면서 뭐 따뜻한 밥, 남자가 벌어온 돈 갖고 살아갈 팔자가 없어. 이 사람은 그냥 세상에 꽃밭이야. 예? 그냥 꽃밭이야. 꽃밭에서 굴러야 돼. 어?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굴르고 이러고 살아야 자기 팔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팔자고 아니, 그래야 자기가 오래 살 수 있는 그러면서 왜 집에는 왜 들어오는 거야? 아예 들어오질 말던가. 제가... 그러니까 이해가 왜 받아주는지 나는 이해는 안 되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 동생이 뭐 사람으로 치면 당해서도 이해는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점을 내려놓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보이는 것은 남동생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바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유부단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남동생이 조금 어리석다 바보다 제가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알고도 있는 것 같아요. 알고도 있으면서 그냥 거기에 길들여진 것 같은데 그건 자기 체면이거든. 근데 남동생 혹시 이런 거 안 해요? 노동 같은 거? 노동? 아니 예전 내가 한 1년 넘었나? 올케가 뭐 숨기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뭐랄까 뭘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남동생이 이렇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친구들이랑 뭐 어디 가서 날 세고 와가지고 초등학생 가서 날 세고 왔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런 거 같았던 것 같아요. 뭐 초등학집 가면 뭐 다 하드도 네, 칠 수 있고 뭐 카드도 할 수 있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초등학집이라고 한 거지 초등학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아닌 것 같다고? 네 그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싸우고 했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가 잘 듣게 얘기는 남동생 팔자가 그래요. 활량사주야. 역마살 사주고 그래서 여자를 막 이렇게 밝히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노동정도는 할 수 있는 팔자가 강하게 보여요. 근데 안 한다고 해도 웃긴 거고 그게 심각한 한다고 하면 이 팔자가 보면 그렇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심각하고 안 심각하고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가정이잖아. 가정은 뭐 여자가 외도를 하거나 외박을 하거나 어? 막말로 아니면 물론 뭐 여자가 술집을 다니고 남자가 이제 술집이라 얘기를 해줄게요. 그냥 술집을 다녀도 남자가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거는 이제 알아요. 그런 세계 쪽에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 만났을 때 얘기인데, 네. 예? 남동생은 그런 일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정상적인 가정을 이제 시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가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는 뭐 바람이 나서 외박을 한 것이 아니라, 예? 바람이 나서 외박한 것이 아니라, 바람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사방의 남자야, 원래. 예? 사방의 남자라고. 그래서 얘도 안 낳는 걸까요? 애를 안 낳는 게 애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니, 그거는 우리 동생 애가 아니니까. 내가 임신을 하라고. 그래서 약도 사다 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애를 안 들었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안 낳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나는, 아. 그거에 너무 싫고 같이 살던가 데리고 와서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남동생 같은 건 더 나빠. 어떻게 보면 뭐 누가 나쁘냐 누가 잘나냐가 아니라 이 부부를 갖다가 내가 우리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살기는 힘들겠다 했잖아요. 영화 새끼 있는 사람들끼리 살면 힘들어. 근데 저는 거기다가 10년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10년까지 갔어도 그게 3년 전부터는 강하게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아마 뭐 아까 그랬다면서 뭐 2년 전인 거 뭐 제가 뭐 얘기했잖아요. 하여튼 그때서부터 하여튼 뭔가 조짐이 이상했다 했잖아요. 벌써 그게 3년 전에는 이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살고 있다면 참 그것도 신기하다 했잖아요. 근데 왜 이 여자는 자기 사주대로 살고 있고 예? 본인 동생도 자기 팔자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예? 떠나지만 둘 중에 헤어지지만 않았지. 하지만 거기에 지금 잘못된 생각으로 길들여지고 살아가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만일 하나, 예? 만일 하나, 점쟁이가 얘기니까. 예, 동생이 일을 하고 있어요. 만약 그릇된 곳에서. 예? 남동생이 안다는 거지. 아는데 그거를 인정해버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아유 내 팔자가 그렇지.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경제적으로 힘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막말로 여자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요즘 세상에 좀 남자들도 그래요. 여자들도 능력 따지고 예전에 막 그랬지만 요즘 남자들도 여자 능력 따지고 결혼하잖아. 근데 시대도 있어요. 그죠? 세월도 있고 그 변화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남동생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아내가 돈을 벌어오니까 예? 또 고만고만 그게 사람이 자꾸 그렇게 되면은 자기 세뇌를 자기가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렇게 묻혀 살아.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그 짝이야.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둘이서 그러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남동생은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남동생이 살려고 하지 당연히. 왜? 남동생은 뭐 안 살 거 없지. 왜? 아, 근데 여자가 저는, 돈 벌어오지. 저는 싫죠 그런 게. 아 그 당연히 본인은 싫겠죠. 근데 여자가 돈 벌어오지. 지금 이 사람들 점을 보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싫다고 해서 이 사람들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싫어서 서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둘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둘을 가르쳐 줄게요. 언제쯤 헤어지겠어요? 이대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대로.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럼 내가 보지 말아야 네? 되겠네. 남동생이 만약에 바람이 난다 하더라도 바람이 난다 하더라도 몰라 그럴 때는 깨질까? 왜냐면 지금 남동생이 보니까 그냥 내려놨어. 내려놓은 것이 뭐 와이프를 이해해서 내려놨을까? 아니 나 와이프가 저렇게라도 살아야지 열심히 저기 풀고 산 이럴 거 아니야. 어떻게 보니까 사람이 1, 2년 살다 보잖아요. 길들여져요. 근데 남동생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어요. 와이프가 나가서 돈 벌어오고 어? 어디 가서 무슨 짓 해서 외박을 하고 와도 의심 안 하고. 근데 이거를 뭐 옳게가 나쁘다. 남동생이 나쁘다 할 수도 없는 거야 지금. 근데 내가 말해 누가 나쁘냐 그러면 남동생이 나쁘지. 예, 자기 여전 지가 자꾸 살아야지. 막말로 올케잖아. 아니 뭐야 남동생 언니고 본인이 뭐지 그럼 올케 위가? 어 신우잖아. 그럼 신우가 알 정도면 남편은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챘다는 건 뻔히 생각 못 해봤어요 뭐지? 두 사람 부부 점을 보는 것보다 한 사람 점을 보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아서 한 사람 점을 봤거든요. 예. 왜냐면 둘이선 어차피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 점을 보니까 예, 나중에 그 아이가 하나 있다고 했죠. 있잖아요. 확실히 있잖아요. 그게 딸이죠. 예, 같이 있는 게 보여요. 그 뭐 본남편한테 예, 가는 거 봐요. 걔랑 같이 살게 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동생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헤어진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보면 동생이 나쁜 거야. 자기 마누라가 밖에서 일하는 거 알고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은 다리 엉덩이 분질해서 앉혀놓는 게 맞는 건데 제가 보기엔 동생도 그럴 재간도 없고 또 그럴 지금 여력도 없고 둘이서 뭔 일이 없었겠어요? 어떤 뭐가 됐든 저거 됐든 간에 둘이서 무슨 얘기가 있었겠지.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올케한테 얘기하겠어? 아니 신우한테 얘기하겠어? 그리고 어떻게 누나한테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지금 딱 그 지경에서 지금 오신 것 같은데 이 둘은 길게 가봐야 5년 갑니다. 아, 5년 다 들고 왜? 가지고? 왜 5년 가냐? 아니 다 들고 가지고 늙. 아니요. 그래야 아니죠. 다 늙었어도 세상에 그러고 못 사는 거니까.